미국 지도를 보면 여러분도 아마 국민학교 때 다 그런 생각을 했을 거야. 미국 지도를 보면 그리기가 참 쉽잖아요. 그냥 주변 자로 그렇게 뚝뚝뚝 자르면 각 주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뭐 강원도하고 경기도 경계나 뭐 충청도 경계 보면 꼬불꼬불하잖아요. 그리기 굉장히 어렵다고. 도대체 왜 그럴까? 그냥 지도 만드는 사람들이 쭉 그어놨으면 쉬울 텐데 왜 그럴까요? 그게 왜 그렇게 했을까요? 뭐 산계곡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맞아, 우리나라는 그것 때문에 그래요. 걔들은 그냥 평지거든요. 그러니까 쭉쭉 걷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 고개 따라서 이렇게 걷어야지. 그러니까 고개 넘어가면 이 반딱 걷더라도 고개 넘어가면 강원도 땅에 가까워도 경기도 말을 쓰고 뭐 이런 식이 돼버리면 그러니까 그거 이렇게 따라서 그렇게 걷다 보니까 꼬불꼬불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선이 백두산 여기죠. 백두산 여기 있어요. 그죠? 여기가 증강기죠. 증강기 제일 좋은데. 그죠? 증강기라는 부분이 있어. 그러니까 어쨌든 그때는 이렇게 부에 이렇게 졌었는데, 개마하고 이렇게 윤기하고 백두산 폭발하고 그러면서 여기가 더 높아졌다고, 백두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해서 쭉 따라 내려오면서 이렇게 이게 백두대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백두대간 끝이 이쪽에 한 지리산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나눠져요. 분포들 보면. 그래서 물고기들 보면 요 기물개라는 놈은 전국적으로 분포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접대 왜 강줄기가 이렇게 나와서 서해, 지금 뭐 서해 갯벌 어디쯤에서 만났을 거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놈은 아주 나이가 오래된 놈이죠. 굉장히 오래전에 분화가 된 놈이에요. 물론 우리나라 고유종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요놈들은 분화돼서 일루도 가고 다 왔다 갔다 하던 놈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 북쪽은 우리 정보가 없어서 이 점을 못 찍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참전계 같은 경우는 요 금강하고 한강 쪽만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요놈은 언제쯤 만들어졌냐면, 요 한강이 이렇게 나오고 금강이 이렇게 나오고 여기 어디쯤에서 이제 합쳐졌을 때 그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 금강에도 한강에서 서식하는 놈이고. 그 다음에 요 칼랍자루라는 놈은 여기만 살죠. 여기. 여기하고 요 금강하고. 이렇게 사는 거 보면 물이 점점 차서 이제 한강하고 금강은 끊어지고, 강물이. 그 다음에 낙동강하고 금강하고 어디서 만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거죠, 이놈은. 그죠? 그렇게 유추를 해보는 거예요, 생각을. 네. 그렇고, 그 다음에 얘는 여기만 사는 거예요. 한강에만 살면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물이 찬 다음에 여기서 만들어진 놈이죠. 배가살이가 빵살이에요? 아니, 달라요, 많이 달라요. 네. 왜냐면 그 물고기 이름 짓는 사람 저번에 잠깐 얘기했지만, 이름을 자기 마음대로 줘요. 그걸 이제 그 사람들이 자주 부르던 이름이나 좀 쉬운 이름을 갖다 붙이면 쉬울 텐데, 그러니까 되게 다들 그래요. 이 대가사리가 빠가사리라고 거의 뭐 열이면 팔구면 그렇게 물어봐요. 근데 저도 왜 대가사리라고 이름을 붙였는지 모르겠어. 그 빠가사리는 매운탕이나 먹는 거고, 이거는 조그만해요. 조그만 그 대가사리? 등기는 게 커서 대가사리. 샤오징어 뭐 이런 놈은 한강에서만 여기서만 왔다 갔다 하는 놈이고, 요 감돌고기라는 놈은 요 금강 일부분에만 살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다 끊어진 다음에 만들어진 놈이고, 꼬치동작이라는 놈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요런 분포도를 보고, 아 그럼 옛날에 아마 이런 식으로 강줄기가 서로 연결되고 나눠지고 뭐 이렇게 했나 보다라고 이제 추측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가 빠진 것 같은데. 이놈은 뭐예요? 퉁가리. 퉁가리, 뭐 자가사리, 퉁사리. 뭐 그런 식으로. 보통은 아마 퉁사리라고 부를 거예요. 퉁가리라고 불러요, 퉁가리. 탱소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거 우리나라 민물에 사는 물고기 중에 유일하게 독을 가진 물고기예요. 그러니까 얘들 보면 여기 가시가 굉장히 날카로워요, 여기. 여기가 아주 날카로워서 이 잡으면 얘가 쏘는 건 아니고, 이게 잡으면 자기가 파다닥닥 하면서 그냥 콱 찌르는 거죠. 찌르면 찌르는 순간에 독액이 주입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데, 왜, 예, 정통으로 찔리면 거의 뭐 이게 막 거의 마비가 되고 굉장히 아파요. 엄청나게 아파. 예. 근데 이런 놈이 우리나라에, 이놈은 자가사리라는 놈인데, 한 자가사리, 퉁가리, 섬진강 자가사리, 퉁사리, 그냥 동방자가서 한 다섯 종류가 돼요. 비슷비슷하게 생긴 놈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
물고기를 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생태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분류하는 사람도 있어요. 분류. 도대체 놈이 얘랑 얘랑 어떻게 다른지, 뭐 색깔은 어떻게 다르고 무늬는 어떻게 다른지 이런 거 해가지고 야, 요 놈은 요 놈하고 요 놈하고 뭐가 달라. 그리고 이제 신종이라고 해요. 신종. 네. 새로운 종으로 기록을 해요. 그게 이제 분류학자들로서는 제일 큰 영광이에요. 그러면 그 이름 뒤에 요거 이제 요 이름만 쓰는데 요 뒤에 만약에 제가 아 요놈은 새로운 종이라고 기록을 하면 요 뒤에 송 요렇게 읽으면 되겠어. 송이 붙어요. 송 그리고 2017년 그렇게 쓰면 송 2017 이렇게 2017년도에 송이라는 사람이 이 종을 새로 기록을 했다 이런 식의. 그러니까 그 여기 김익 선생님 오시죠. 저 전라도에서 오죠. 예. 그분이 물고기 어류 분류학 쪽에서는 굉장히 권위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김 이렇게 붙은 물고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예. 저는 이제 생태학을 하는 사람이니까 아예 없고 저 같은 사람은. 얘들 보면 예, 김익 선생님. 이건 뭐냐면 이게 뭐 유전적으로 얼마나 가까우냐 이걸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내 본 거예요. 그래서 요거 보면 이게 이제 저 자가살이라는 놈이고 자가살인데 보면 금강이 있고 만경강이 있고 금강하고 만경강 굉장히 가깝죠. 가까워요. 바로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옛날에도 이렇게 왔다 갔다 했을 거라고 물이 좀 빠졌을 때. 그러니까 요놈들은 말하자면 서로 유전자 교환을 하다 보니까 아주 가까워요. 유전적으로. 그다음에 얘들도 다 이렇게 다 한 종이에요. 한 종인데 또 굳이 나눠 보면 강별로 이렇게 부분이 되는 거죠. 금강하고 만경강 아주 가까우니까 그 부분이 되고 그다음에 섬진강하고 영산강 상당히 가깝죠. 그렇게 부분돼요. 그다음에 요건 낙동강수기. 이런 식으로 구분이 돼요. 그다음에 요건 퉁살이라는 놈이고 금강하고 만경강에 사는 놈. 그러니까 요놈하고 요놈하고는 종이 또 달라요. 그다음에 요거는 뭐야? 퉁발이라는 놈. 이거 요건 한강수에만 사는 놈이. 그러니까 한강과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죠. 그 사람마다 아마 여기서 원래 조상종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원래 있던 놈들이 이렇게 분화가 됐죠. 근데 처음에는 거의 뭐 같은 종이었을 거라고 분화가 되면서 수계별로 또 이렇게 아마 더 시간이 몇천 년 지난다면 또 어떻게 변할지는 몰라요, 그건. 네. 그래서 화천을 보면 강을 나누면 저번 주에 잠깐 상류가 있고 중류가 있고 하류가 있고 그다음 바다가 있고 바다는 이제 강으로 안 보죠.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여기 사행 공간이랑 내가 여기서 이렇게 강을 볼 때 강이 이렇게 뭐 구비치 흐르잖아요. 내가 여기서 봐서 강 끝까지 시야가 미치는 데까지 이렇게 한 사행 공간으로 보면 그 하나의 사행 공간 내에 이런 식인 거죠. 여울도 있고 소도 있고 막 이렇게 막 반복되는 것. 막 그러다가 물이 이렇게 고여 있고 그다음 또 막 그러다가 이렇게 고여 있고 이런 식으로 막 반복되는 게 상류예요. 그러니까 더 자주 반복되는 거는 이런 놈이지. 계류라고 그래. 계류 그렇죠. 계류. 아주 계곡에 있는 또랑.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물량도 얼마 많지는 않지만 물이 굉장히 차고 급하게 흐르고 그다음에 바닥은 되게 안반이야 안반. 그죠. 큰 돌판으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큰 바위돌 같은. 지리산 계곡 같은 데 가면 바위들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네. 네,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상류 쪽으로 내려오면 이제 이런 게 조금 더 줄어들죠. 그러다가 큰 웅덩이 생기고 큰 웅덩이 생기고. 그게 이제 상류고. 그 다음에 중상류 같은 경우는 중류하고 상류하고 사이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나누다 보면 상류, 중류, 하류 이런 식으로 나눠져요. 강을. 크게 나눠서 그러니까 왜 이렇게 나누냐면 물고기 같은 경우는 상류에 사는 놈이 다르고 중류에 사는 놈 다르고 하류에 사는 놈 다르고 네. 그다음에 또 상류도 나눠보면 계류에 사는 놈 다르고 상류 그다음에 중하류 중상류에 사는 놈 다르고 그렇게 달라져요. 그러니까 되게 보면 우리가 시흥에서는 시흥에는 또랑이 보통 천밖에 없죠. 오늘은 많아요. 내가 지도 이렇게 봤더니 무랑저수지가 있고 보통지에 쭉 내려오고 서래포구 쪽으로 빠지는 큰 강밖에 없었던 것 같아. 그래서 제 생각에 시흥 시민들은
무슨 물을 뭐 물로 수돗물을 어떤 물로 쓰지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요. 근데 팔당물 먹죠. 그럴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속초나 뭐 이런 저쪽 동해안 쪽 가면 다 지자체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네 땅으로 흐르는 물만 먹어야 돼요. 아니면 이 동네에서 물을 사와야 된다. 근데 다 물이 모자라서 물을 안 팔아요. 그러니까 저 동해안 가면 양양군이 있고 속초시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속초시가 물이 모자라요. 그래서 설악산에서 또랑 하나가 내려오는데 거기도 물이 없으니까 지하댐이라고 해서 땅속에다 이렇게 큰 웅덩이를 만들어 그물을 먹고 있고 그러니까 속초 쌍천이라는 데 가면 항상 그 끝에는 물이 말라요. 물을 미리 받아 썩버리니까. 그러니까 속초시에서 하도 물이 없으니까 양양군한테 이제 양양군은 양양남대천에 큰 강이 있어서 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양양군한테 야 우리 합치자. 합치는데 그 예를 들어서 둘이 합치면 이름을 반반하거나 뭐 이렇게 하잖아요. 보통 속초시면 야 이름은 니네가 다 양양군으로 하고 합치자. 물 때문에 근데 양양군이 거부를 했어요. 아 싫다고 그랬지. 그 지네가 이익 볼 게 하나도 없거든. 그런 식이니까 여기도 보면 이토랑 백점 득사가 가만히 생각 한강물을 먹을 것 같아 서울까지 오는 거니까 그렇죠. 물이 굉장히 중요해. 그다음에 중류 같은 경우는 그때는 강이 상당히 커지는 거예요. 요거는 여기서 딱 봤을 때 여울이 하나 정도만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큰 여울이 요런 식이죠. 이렇게 여울이 하나 정도 있고 여기는 아마 소겠죠. 그다음에 여울 있고 그다음에 큰 소가 있고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 그다음에 하루나 하고 좀 오면 좀 깊어지잖아요. 이제 깊어지니까 물이 이렇게 흐른다 그래도 여울 같은 게 안 생겨. 물이 이렇게 안 생기고 대개 바닥은 이제 어떤 데는 모래가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데는 진흙 같은 게 쌓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데쯤 보면 아마 보통천 저 소래포구 쪽 보통천 여기만 나가도 그렇죠. 여기만 나가도 진흙 쌓여있고 그래요. 물이 들어오죠. 네, 물이 들어갔다가 네, 그러니까 이제 거의 여기 있는 하천들은 거의 하루 쪽 형태를 띠죠. 그런 식으로 이제 나눠지고 그다음에 물이 아래 고여있는 거는 호수나 늪이나 연못 같은 거 방죽도 있어요. 옛날에 방죽 같은 거 네. 지금은 방죽 같은 게 다 없어져 버렸어요. 옛날에 왜냐하면 천수담 논일 때 거기서 물이 이렇게 손댄 데다 파서 금을 쓰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 가면 물고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송사기들이 있고 뭐 미꾸리도 있고 뭐 붕어도 있고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놀기가 좋았는데 지금은 이게 다 없어져 버렸죠. 농수로 같은 게 발달하니까 굳이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 식으로 돼요. 근데 방죽이란 말이 보통 쓰는 말이긴 한데 보통 방죽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국어사전 같은 거 찾아보면 그냥 웅덩이라고 그래요. 웅덩이. 방죽은 사투리래요. 근데 좀 그것도 좀 이상하죠. 근데 내가 보기엔 방죽이란 말이 훨씬 나을 것 같은데 이 의미도 통하고 그런 식으로 좀 차이가 좀 있어요. 예? 아 등벙이다 등벙. 방죽은 조금 더 크고. 아 맞아. 등벙이 내가 착각을 했어. 등벙이 등벙. 요만한 거. 요만한 웅덩이. 예. 그 등벙이고 방죽은 야 커요. 연못 같은 거 큰 거. 예. 그거 뭐 방죽이라고. 그다음 여기가 어디냐면 진동계곡인데 저번 시간 잠깐 봤는데 곰배령 사실 여기 곰배령은 아니죠. 곰배령 옆에 있는 능선인데 그 옆이라고 곰배령이었어. 곰배령 좌우지간 뭐 그 곰배령길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옆에 있는 계곡이에요. 거기 들어가면 뭐 크진 않아요. 여기 한 물 흐르는 건 한 요만큼 되려나 요 앞에 요 무대만큼 그 정도 되고 근데 이제 대개 보면 숲이 이렇게 쌓여 있죠. 이렇게 숲으로 쌓여있어. 여기 들어가면 거의 햇빛이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보면 전부 이끼들 껴있고 축축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물이 굉장히 차죠. 여름철에도 한 15도? 15도 정도. 그다음에 어제 제가 설악산 백단계곡 뭐 조사를 갔다 왔는데 거기는 이제 물이 엄청나게 지금 늘어있어요. 비가 와서 늘은 게 아니고 저 위에 이제 눈이나 얼음이 겨운에 쌓였던 게 이제 녹는 거예요. 녹아서 이제 물이 굉장히 늘어난 거죠. 우리나라는 좀 하고는 좀 다르지만 미국 같은데 미시시피강 같은 데는 이 봄에 홍수가 난대요. 여기 녹아서 막 쓸고 내려오는 거지. 봄에 홍수가 난다. 그러니까 어쨌든 비가 굉장히 많이 온 것처럼 물이 굉장히 많이 늘어 있더라고. 그러니까 거기는 요새도 한 수온이 한 7도, 8도 못 당겨요. 손 시려서
못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물고기들이 그 정도면 활동을 안 하죠. 거의 한 10도 정도는 돼야 활동을 하는데 그 왜 갔냐면 설악산 국립공원에서 고기를 잡으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 저 남쪽 끝에 있는 뭐 주황산 국립공원 같은 데는 거기는 막 거의 반여름일 거라고 그러죠. 아짜 끝들이니까. 근데 여기는 제일 북단인데 백남계공사 같은 데 그러니까 여기는 아마 5월 초쯤 돼야 물고기들이 조금 움직여요. 지금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똑같은 날에 저 주황생강국이나 백담녹이나 똑같은 날에 잡아서 비교를 해보겠다는 그게 굉장히 잘못됐죠. 내가 보기엔 잘못된 것 같아. 여기 날씨가 풀려 고기를 잡지. 가서 잡아도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예? 네? 요즘 없어요. 내가 못 잡아서 그런가? 아니, 거기는 요즘 되게 동한데 네. 거기는 딱 이런 봄에 잡죠, 이런 봄에. 어떻게 잡는 거야? 지렛대로? 우리는 이제 지렛대로 잡는 게 아니고 그 적대하고 투망만 써요. 왜냐면 잡는 방법을 통일시켜야 되니까 그렇게만 쓰죠. 그러니까 투망은 이제 이 움직이는 놈. 그래 움직이는 놈도 잡는 거니까 이제 어쨌든 잡는 방법을 통일을 시켜야 어디에 고기가 뭐가 나고 뭐가 얼마나 많고 뭐 이런 것도 이제 비교가 되니까 그런 식으로 잡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가 한 7월 달쯤 그때쯤 사진이에요. 그럼 고기들이 잠자요? 깊은 데 들어가 있거나 아주 큰 돌 밑에 이렇게 들어가 있거나 그래서 잡으면 그 말씀이니까 아마 큰 돌 같은 거 잘 뒤지면. 뭐 거의 뭐 바깥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지네끼리 모여 있으니까 고기들이. 근데 우리가 이제 투망이나 적대를 잡으면 적대를 해봐야 이제 조그만 돌만 들치는 게 별로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나눠 보면 물고기가 아까 계류나 상류에 사는 놈들이 있고 그다음에 중류쯤에 사는 놈이 있고 그다음에 하류 쪽에 사는 놈들이 있고 그 차이가 뭐냐면 대계류나 상류 쪽에 사는 놈들은 물살이 빨라요. 물살이 빠르니까 그 물살이 견뎌야 된다고. 그러니까 상당히 몸도 통통하고 근육이 상당히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유선형으로 생겼다고 얘기를 한다. 유선형으로 생겼다고 발장하게. 그다음에 혹시 방추라는 거 아세요? 방추 아세요? 그러니까 보통 얘기는 방추형이라 그래. 방추형. 방추라는 게 왜 저 배틀 할 때. 아마 이렇게 생겼어요. 그렇죠? 이렇게 생긴 거. 근데 방추형이라고 요즘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 방추가 어떻게 생긴 건지. 근데 옛날 사람들이 방추형 하니까 뭐 이렇게 생긴 걸 얘기를 하는데 지금도 방추형이라고 많이 해요. 어떻게 생긴지는 모르는데. 방추형 그러면 요런 모양이다라고 이제 짐작을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렇게 생긴 거. 그다음에 중류쯤 오면 물살이 좀 느려지죠. 그러니까 막 물살에 빨리 견딜 수 있을 만큼 이게 뭐 헤엄을 잘 안 쳐도 상관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대개 이제 몸이 조금 폭이 넓어져요. 몸매가 이제 넓어진다고. 그다음에 뭐 이런 놈들도 가끔 나오기도 하고 물론 이제 중상류에도 이게 묵납자루라는 놈인데 이런 놈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얘들 같은 경우 왜 이런 데 사냐면 중류나 하류쯤 내려온 비슷한 놈들이 굉장히 많이 살아요. 여러 종류들이. 그러니까 얘들은 경쟁을 좀 피해서 얘들은 비슷한 놈들이 없는 놈들 와서 사는 거죠. 대신에 이제 얘들이 중상류에 산다 그래도 물이 이렇게 고여 있는 부분에만 살아요. 그런 식의 구분이 되죠. 그다음에 하루 같은 경우는 다양하다. 잉어 같은 거 있고 그다음에 이놈이 맥이라는 놈이 맥이. 예. 예. 그다음에 얘는 짱퉁어 아니 저기 말뚝망금어. 여기서 아마 바닷가 가면 톡톡톡톡 떠다니는 놈들 있잖아요. 예. 그런 놈들. 예. 말뚝망금어. 그다음에 얘는 뭐 숭어 종류고. 그런 식으로 이제 구분이 되죠. 그래서 뭐 상류, 중류, 하류에 사는 놈들 모양이 다르기도 해요. 다르기도 하지만 또 바닥에 사는지 중간에 사는지 아니면 물 표면에 사는지 그거에 따라서 또 모양이 나눠지기도 하죠. 그래서 바닥에 사는 놈들 보면 되게 이렇게 납작한 놈들이 바닥에 살던 이렇게 납작한 놈들. 얘들 같은 경우 보면 우아리 이렇게 납작하죠. 네, 그렇고 이런 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놈들은 다 돌틈에 숨기도 좋고 물살 빠른 쪽에 그런 식으로 사는 놈들이고 그다음에 얘들 같은 경우는 그
여기 아마 짱뚱이야, 짱뚱. 짱뚱은 여기는 시험적인 없을 거예요. 말똥망둥으로는 많은데, 얘들은 굉장히 추위를 타는 놈이라, 저 남쪽 바다 쪽 가야 돼요. 거기서도 한 6월 돼야 나와요. 땅 속에 들어가 있다. 이게 이제, 저 벌교나 이런 데는, 거기가 많이 있는데, 짱뚱어탕이라고 그러던가. 네, 순천만 가면 많아요. 그 엄청나게. 이게 잘 낚시 던져도 이렇게 훌치게 해서 잡는 거. 예. 그 다음에 무사리 좀 빠른 데 사는 놈들은 요놈이 쉬리라는 놈이에요. 그렇죠? 쉬리, 요놈 피라미 순놈. 얘는 블루길이 있어요. 블루길. 블루길. 베스트 블루길. 저 직전에 설명했었던데. 그죠? 그런 놈이고. 그 다음에, 먹이에 따라도 다르죠? 얘들 같은 경우는 쏘가리고 황쏘가리라는 놈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얘들은 육식성이에요. 육식성인 것 같으면 되게 턱이 이렇게 있으면 아래 턱이 이렇게 더 튀어나왔죠. 위턱보다. 이렇게 돼서 이게 탁 위에 좋은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얘들 같은 경우는 아까 배가살이나 돌마자 같은 놈들이 바닥에 붙은 이끼 같은 거 갉아먹고 사는 놈들. 턱이 이렇게, 입이 이렇게 바닥으로 이렇게 굽어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갉아먹죠. 그 다음에 이런 놈들은, 모래랑 이제 먹이랑 막 같이 먹고 이렇게 먹이는 삭히고 모래는 밖으로 내보내고 그런 식으로 사는 놈들. 그 다음에 활동 시간에 따라 보면 아까 메기 같은 놈들은 야행성인 거예요. 그렇죠? 야행성이니까 눈 대신에 수염이 발달한 거죠. 그러니까 눈은 아예 안 보여요. 얘들은 눈이 아주 조그만해요. 대신 이제 수염하고 그 후각이 발달했다고. 냄새로 적당히 가서 이게 수염으로 툭툭 쳐보면 아, 이게 먹는 건지 아닌지 금방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얘들은 낮에 발달하는 놈. 눈이 적당히 잘 발달했고, 그 다음에 요놈이 얼음치였어요. 그렇죠? 요놈은 눈이 커요. 큰 거 보면 빛이 별로 없을 때 활동하는 놈이죠. 아예 없는 놈들은 물고기 같은 경우는 되게 수염이 발달되어 있고, 요런 놈 같은 경우는 어슴푸레 할 때,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활동하는 놈. 그러니까 눈이 굉장히 빛을 많이 받아들여 눈이 크다고요. 대신에 이제 물고기 같은 경우는 물속에 살다 보면 수염이 발달할 수가 있는데, 밤에 활동, 예를 들어 바깥에 있는 사는 새 같은 경우 한번 보면, 옷뱀이 같은 경우 야행성이잖아요. 그 눈이 커요. 그렇죠? 그래야 빛을 많이 받아들일 수가 있다. 상당히 눈이 커지는. 걔들은 뭐 수영을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 다음에 개나 호랑이 같은 거, 호랑이는 볼 일이 없지. 개나 고양이 같은 거 보면, 밤에 보면 눈에서 불이 확 나잖아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걔들은 밤에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빛이 굉장히 짙잖아요. 대신 빛, 아주 약한 빛이 오면 그걸 다시 반사를 시켜서 빛을 더 많이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돼서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 뭐 호랑이를 만났더니 뭐 자꾸 헤드라이트 같이 밝은 빛이 나와. 그건 좀 거짓말이고 사실은. 빛은 나긴 나요, 그렇게. 개 같은 거 탁 마주치면 확 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이용을 하는 거고. 이거는 이런 그림 나오면 좀 따분하긴 해요. 그렇죠? 돌상하고 꼬리라는 놈인데 같은 여울에 살더라도 어떤 놈은 여울 아래쪽에 살고 어떤 놈은 여울 위쪽에 살고 같은 종이면 지네끼리 이렇게 어울려 살긴 하는데 종이 약간 다르면 이렇게 구분이 돼요. 어떤 경우는 수심도 구분이 되고 돌 크기에 의해서 구분이 되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서식지 이렇게 나눠 가지죠. 그러니까 서로 경쟁을 좀 피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표층에 사는 놈이 있고 중간에 사는 놈이 있고 바닥에 사는 놈이 있고 그러니까 서로 경쟁을 피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움직이는 것도 어떤 놈은 낮에 움직이고 저녁에 움직이고 밤에 움직이고 그런 식으로 이제 서로 좀 더 경쟁을 완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좁은 면적이지만 더 많은 놈이 할 수가 있고. 요거는 이게 금강무치라는 놈이에요. 금강무치. 금강무치하고 연유무치라는 놈인데 금강무치는 냉수성 물고기예요. 아주 찬물에 사는 놈이에요. 찬물에 사는 놈인데 이게 이제 수온이에요. 수온. 수온이 쭉 올라가면 얘는 냉수성이니까 수온이 올라갈수록 개체수는 줄어들어 이렇게 쭉. 근데 여기 이게 정선에서 조사한 건데 개체수 쭉 들어오다가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죠. 이건 뭐냐면 정선 쪽에 지대가 석회암 지대여서 강바다 어디서 갑자기 물이 이렇게 솟아나는 경우예요. 찬물이. 그러면 수온이 이렇게 떨어진다고. 떨어지면 이런 식으로 개체수가 또 늘어나요. 그러니까 적당히 살기가 좋아지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변화가 생기는 거죠. 요런 것들이, 연준무치라는 물고기는, 연준무치나 금강무치라는 물고기, 연준무치. 아마 이름이,
이렇게 생긴 물고기가 있는데 얘들 같은 경우는 주로 사는 데가 정선 쪽 사는 정선 영월 뭐 이런 데 사는데 이게 아마 이렇게 있으면 이게 아마 옛날에 우리 영국 쪽하고 시베리아 쪽 여기 살던 놈인데 이게 아마 빙하기 때 이렇게 물이 찾으니까 이렇게 따라 내려와서 산다고 이렇게, 이렇게 살다가 지금은 굉장히 더워졌잖아요. 더워지니까 이런 데 더 이상 살 데가 없어졌어. 그 점점 없어지고 지금은 남아 있는 데가 정선, 영월, 평창 뭐 이런 데만 남아 있어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왜 여기만 있는 데 살까? 저기 굉장히 불편하다고. 근데 그래서 이 지역이 석회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얘들하고 그 석회암 지역이면 물이 좀 알칼리성해. 그거랑도 산도랑 좀 관계가 있나. 그때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제 이 지역이 유일하게 여름에도 견딜 수 있을 만큼 찬물이 나오는 지역. 땅 속에서 물이 쏟아나거든. 그러니까 얘들은 여기서만 살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뭐 열무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아주 골짜기까지 올라가서 몇 군데 열무가 살잖아요. 그런 식의. 그 다음에 이거는 물고기들 알 낳는 방법들인데, 이거는 붕어나 잉어 같은 놈들이에요. 얘들은 암놈이 한 마리 가면 순놈이 한 대여섯 마리씩 쭉 따라다니면서 알 낳고 막 한꺼번에 집단산란해요. 집단산란. 붕어나 잉어나 이런 놈들은. 그러니까 얘들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한 큰 놈들은 한 30만 개, 40만 개씩 알을 낳아요. 엄청나게 많이 낳죠. 그러니까 저 명란 같은 건 생각하시면 돼요. 명란. 그 정도 알이 잘고 많아요. 그러니까 얘들은 그냥 적당히 알을 낳는 거예요. 막 원래 적당히 낳고 아주 적당히 떠내려가다 돌 같은 데 붙고 재수 좋은 놈은 살아나고 그러니까 난 알만 낳으면 되니까 여러분 알아서 각자 도생하세요. 이런 식이에요. 얘들은. 어미가 이제 알만 낳으면 그만인 거죠. 대신에 알을 많이 낳아요. 그러면 그 중에 한, 저때 말씀드린 한 10%에서 5% 정도만 살아도 굉장한 숫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놈은 황어라는 놈. 요즘에 이제 한창 올라올 거예요. 바다에서 강으로 올라와서. 얘들도 집단산란해요. 그러면, 보통은 얘들이 이제 중류 정도까지 강을 타고 올라가는데, 대개 우리나라 강들은 이렇게 타고 해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보가 이렇게 있어요. 보가. 항상. 왜냐면 저때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이 강을 이용하려다 보니까 이런 걸 만들어 놓지 않고 강에다 쓸래요. 근데 이제 뜨고 싸니까 그런 거죠. 강 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는다고 사실은. 근데 강이라는 건 수만 년부터 여기 그 자리에 있었던 건데 보통천도 마찬가지일 거고 이게 수만 년 전부터 여기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땅이 생성된다. 그러니까 강이 떠내려갈 일은 사실 없어요. 그렇죠? 강은 안 떠내려가요. 강이 왜 떠내려가 있어요. 이 주변이 좀 떠내려가는 거죠. 우리가 손대는 부분이.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이제 뭐 이걸 쌓고, 그 다음에 여긴 논으로도 쓰기도 하고,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이걸 막기 위해서 이제 뚝뚝 쌓고 하는데, 어쨌든 그거 하다 보면, 여기에 물도 되고 어쩌고 하려면, 보도 막고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돼.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된 게 어도가 생긴다. 어도를 만들어 놓는데, 대개는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죠. 물고기 잘 못 올라가요. 이게 이제 얘들 지금 알 낳는 것도, 요 부분이 여기, 요 부분에 살을 낳는 거예요. 올라가기 시도하다가 안 되니까, 여기서 이제 살란, 아, 이만큼 올라가야 되는데, 사실은. 여기서 알을 낳는. 막 하다 보면, 바닥에 알이 이렇게 쌓이죠. 쫙. 융탄자 같이 쌓여. 이렇게 들으면 알이 그냥 이렇게 판으로 떨어질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알을 낳는. 그러니까 얘들도 붕어나 잉어나 황어나 거의 알 낳는 그 전략이 비슷한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 다음에 이거는 저번 시간에 봤죠. 부르기를. 부르기라나 그 둥지. 이렇게 둥지를 파고 암놈 무게를 기다려서 알을 낳고 그 다음에 순놈이 지키는 거죠. 여기다 이 순놈들이 이렇게 지키고 있고 그러니까 얘들 같은 경우는 만일에 이 둥지를 지켜야 되니까 원래 멀리를 못 가요. 알을 지켜야 되잖아요. 잠깐 나갔다 오는 사이 누가 와서 다 먹어버린다. 그러니까 얘는 그냥 거기 있어야 돼요. 있으면서 먹이를 먹는다 그래 이 주변에 이제 다 이렇게 다니면서 근근히 이제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 먹어요. 그러니까 이런 놈들은 낚시 같은 거에다 아무거나 끼워서 이렇게 던지면 그냥 덥석 물어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놈들이 수십가로 달려들죠. 그럼 뭐 여기 노리는 놈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슬기 같은 것들도 이렇게 달려들고, 그 다음에 미국 같은 데 가면, 가재가 우리나라는 산골짜기에 살잖아요. 여기는 이제 늪가재라 그래서 이만한 것들이 그냥 강에 살아요. 그런 놈들도 확 달려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두루미 같은 게, 백로 같은 게 후루룩 마셔버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미가 없어진 순간 그냥
동전이 망가져버려. 그러니까 얘들 같은 경우는 접대 말씀드린 대로 얘들은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이 아랫부분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한 새끼를 많이 내서 많이 살게 해서 얘들이 먹잇감이 돼줘야 돼요. 그런 놈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해도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우리나라 왔더니 갑자기 얘들이 위치가 이쯤 되는 거죠. 방법은 생식 방법은 똑같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불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굉장히 몹쓸 고기로 치지만 미국에서는 굉장히 그 우리나라 붕어인가 국립물고기라고 취급받듯이 얘들은 거의 그 정도 취급받아요. 그래서 배스는 어른들이 낚시하는데 그 뭐라 그러더라? 낚시용 물고기를 써요. 그다음에 부르기는 아니야 미끼가요. 아무거나 잘 물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작대기에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던지면 잘 물어요. 낚시 재미. 예, 그게 공원 가면 그 낚시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블루길 베스가 그날에는 굉장히 이제 양화장에서 키워서 방류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 개들은 그런 놈이고 얘는 버들붕어란 놈이 버들붕어. 버들붕어인데 얘들이 이제 알을 낳을 때 물이 있어 물 표면에다 이렇게 거품을 만들어 거품을 만들고 여기다 이제 알을 낳으면 알이 이렇게 떠서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죠. 순놈이 이것도 계속 지킨다고. 지키면 다 큰 다음에 이제 독립을 하죠. 얘들 같은 경우는 공기 호흡을 좀 하는 놈이에요. 호흡을 가물치 같은 것도 공기 호흡을 좀 하죠.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 굉장히 물이 더러운 지역에서 살아요. 굉장히 더러운데 왜냐하면 공기 호흡을 해도 되니까 물속에 산소가 없다 그래도 그래서 굉장히 더러운 물에 살고 굉장히 이쁘죠 보기가 굉장히 이뻐 이뻐서 뭐 관상용으로 개발한다고 좀 많이 하는 그러니까 시흥시에서 왜 관상어 뭐라 그러더라? 관상어 키우는 그런 시설을 한다고 그랬었는데. 했어요. 작년에 아마 그런 거 준비를 한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올해 아마 추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예, 그래서 거기서 뭐 관상어도 좀 키우고, 뭐 수초도 키우고. 예. 그 중에 아마 시흥시 같은 데서 조금 이제 보통천에 대해 기록이 있어요. 산다는 기록이. 그러니까 아마 이런 것들 잘 키워내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얘들 같은 경우는 요만한 어항에다가 중국에서는 저 물고기를 단지에다 키워 단지에다가 이런 단지에다가 이렇게 한 쌍을 집어넣으면 여기서 새끼를 낳죠. 그거 갖다 이제 팔고 그래요. 그래서 되게 조그만 요만한 어항에다가 요 한 쌍 집어넣으면 집어넣고 먹이 잘 주고 수온만 맞춰주면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알아요. 일주일에 한 500개에서 1000개씩 알아 계속 납니다. 굉장히 생산력이 좋아요. 근데 잘 갖다 키우면.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게 이제 관상어 시장이 별로 안 커요. 그래서 내 친구한테 이런데 조금 관리를 한 친구한테 야, 내가 이 기술이 있어. 이거 한 10쌍이면 있잖아. 한 달에 만 마리도 만들어낼 수가 있어. 그 친구가 하는 얘기야. 네가 수백 마리 만드는 게 상관없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많이 만들면 팔리지가 않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 마리 100원씩 한다고 해도 내가 자꾸 생산하면 한 마리 10원씩까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원가도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식이에요. 뭐 수출하면 모를까? 그런 문제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요 공급 법칙이 좀 맞아야죠. 예? 뭐를? 예? 먹거리로 바꾸는. 얘를? 요만한 누구 삶으로 다. 뭐, 어묵 속에 들어가고, 생선들이. 아, 비싼 돈 줘가지고 키워서 그걸 어묵을 만들면 근데 싸진데니까. 대체수가 갑자기 늘어나서 잘 늘어나는. 그거보다 바다에서 잡고기 잡는 걸 어묵 만드는 게 훨씬 싸죠. 그러니까 수요공급 법칙하고 단가가 얼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그렇고, 얘는 미련하는 물고기고, 얘는 이제 돌 밑에 하고 이제 계속 지켜요. 그러니까 요런 놈들하고 이제 그 전략이 좀 다르죠. 요런 놈들하고, 요런 놈들하고, 얘들 좀 달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거 뭐였죠? 얼음지 산란탑. 얼음지 산란탑에서 저번에 이렇게 설명드렸잖아요. 물이 요렇게 흐르고, 물이 요렇게 쏙 들어가서 이렇게 나오는 거. 네. 그 산란탑에 이게. 그렇죠? 어쨌든 얘들도, 알을 보호하기 위해서
알을 낳고 돌을 쌓아놓는 거예요. 그 다음 물이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요런 돌탑을 이렇게 쌓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감돌고기는 금방에 사는 놈인데, 얘들 탕란한다. 탕란. 알을 맡긴다는 거죠. 그래서 얘들은 주로 어디다 알을 맡기냐면, 여기 꺽지가 이렇게 큰 돌 밑에 알을 낳는 거예요. 요 가운데 큰 돌이, 요 큰 알 있죠? 이게 꺽지 알이에요, 꺽지 알. 그러면 요놈들이 꺽지가 알을 낳고 지키거든요? 근데 만일에 얘들이 어디다 알을 나누고 가면, 다른 놈들이 와서 얘들 뭐 둥지 비울 때 다 먹듯이 와서 그냥 다 뜯어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얘들은 꺽지가 지키는 둥지에 들어가서 알을 낳죠. 그 요 사이사이, 여기 큰 알 있고, 여기 조그만 알들이 다 요놈 알이에요. 그래서 때로 이렇게 순놈이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들어가면 이 꺽지가 정신을 못 차리죠. 이놈을 막 공격을 해도 뭐 사방에서 막 알을 낳고 달려들면 나중에 넋이 빠져가지고 가만히 있어요. 그런 이름들이 알을 낳는데 얘는 이제 아무 데나 가서 안 낳는 게 아니라 꺽지는 자기 알이 부화가 되면 더 이상 지키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들은 알을 낳으면 꺽지 둥지 알을 낳으면 최소한 꺽지보다는 더 빨리 부화가 돼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얘들은 자기 알 부화되면 다 가버릴 테니까. 그러니까 얘들도 이제 아무 데나 낳는 게 아니라 꺽지 알 색깔 같은 게 자세히 보고 언제쯤 나야 저거랑 비슷하게 부화하거나 저거보다 빨리 부화할 거다라는 걸 계산하고 알을 낳아요. 그건 이제 걔들이 머리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거의 이제 본능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요거는 납자루를 낳는, 조개에다 알 낳는, 저번에 잠깐 말씀드렸죠. 조개 속에다 알라는 겁니다. 납자루 종류가 우리나라에 한 15종 정도 돼요.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요런 이제 특정 어떤 종이 줄납자루라는 종이 있어요. 그 중에 얘들은 조개 속에다 알을 낳죠. 그러면 여기 아래에요. 여기 조개 아가미 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알. 그러면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는데 저번에 그 조개 아가미가 이렇게 있으면 요 안에 들어가 있다고. 여러 마리가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얘들은 안 빠져나가기 위해서 알 모양이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는데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된 놈들도 있어요. 이렇게 확 여기 이렇게 쐐기밭이 박혀 있는 놈도 있고 알 모양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이렇게 돌기들이 나죠. 여기 보면 이게 확대해 놓은 거예요. 조금만 돌기들이 이렇게 거꾸로 나죠.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밖으로 안 빠져요. 그렇게 돼 있어야 되는지 어쨌든 조개 속에서 그런 식으로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견디고 그다음에 이 나랑 다 먹고 이제 독립 헤엄칠 때 되면 밖으로 빠져나 독립생활을 해요. 뭐한쯤 요때쯤 되면 아마 한 1cm나 그쯤 돼요. 그때 이제 큰 거죠. 반대로 이제 이렇게 보면 줄납자루라는 놈이 납자루라는 놈이 조개 에 기생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기생. 기생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조개는 어떻게 하냐면, 얘들 같은 경우는, 알을 확 낳죠. 이제 얘들이 알이 있고, 유생이라는 거죠. 유생. 어린 새끼라고 보면 돼요. 어린 새끼. 그걸, 그러니까 완전한 어떤 개체는 아니고, 알 다음 단계 정도로 보면 돼요. 그걸 물속에 확 뿌리면, 지나가는 물고기에 이렇게 붙어요. 거기다 붙어서 한 2주 정도? 물고기에서 영양물 빨아먹고, 큰 다음에 바닥에 떨어져서 이제 독립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개도 보면 물고기에 기생하는 거예요. 기생이라는 거는 상대방하고 관계해서 나는 이익을 보는데 상대방 손해를 좀 보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편리공생이라는 거죠. 기생이고 편리공생이라는 거는 그건 상리공생이고 서로 이렇게 이익 보는 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꽃하고 뭐 꿀벌하고 이런 관계. 네. 꿀벌은 꽃가루 옮겨주고 그다음에 대신에 꽃은 꿀을 주고 이런 경우. 그다음에 편리공생은 내가 이 사람하고 관계가 있는데 이 사람 아무 상관이 없어요. 뭐 해가 가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근데 나는 조금 이익을 볼 수도 있는 관계. 그런 관계들이. 그러니까 이건 어쨌든
그래서 각각을 보면 기생인 거죠. 서로 이용하라니까. 기생인데 같이 이렇게 한 문건을 보면 상위 공경으로 서로 이익을 공유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 조개 같은 경우는 납자루들이 여기서 알을 나니까 조개 주변에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은 이 유생을 물속에 확 뿌릴 때 주변에 고기가 많을 때 뿌려야 잘 붙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허공경을 뿌리면 대부분이 그냥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산란기를 얘들이 조개 속에서 와서 알 날 때쯤 모일 때쯤 자기네 알을 납니다. 그런 붙을 확률이 훨씬 많잖아요. 네, 그런 거. 그다음에 미국 쪽 가면 이 납자루라는 물고기 없어요. 없는데 어쨌든 얘들도 똑같은 방법으로 알을 낳아야 되는데 그냥 허공중에 뿌리는 것보다는 주변에 물고기를 모이게 해서 알을 낳는 게 훨씬 효율적이잖아요. 그럼 얘들은 그 두 개가 이렇게 있으면 그 안쪽 산 어느 부분 이렇게 물고기 비슷하게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요. 그리고 살랑살랑 흔들면 배스나 이런 큰 고기들이라도 잡아먹으려고 확 온다고. 그때 올 때 확 알을 푹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이렇게 붙을 확률이 많아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서로 이용을 해요. 여기 위생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겨서 요 갈고리가 탁 붙는다고. 붙는 건 그냥 아무한테나 이렇게 붙는 게 아니고 여기 이제 그 감각무 같은 게 있어서 거기에 탁 건들면 아 이게 붙으면 내가 뭐 영양분을 빨아먹을 수 있는 놈이구나 라는 걸 이제 판단을 하죠. 그때 이렇게 붙는 거죠. 이렇게 던졌다고 이런다 막 붙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살공리에서 하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가시고기라는 소설 가시고기인가? 그거 읽어보셨죠? 네. 전 읽어보지는 않는데 눈물이 난대요. 잠시 한번. 근데 그거 보면 그 내용이 아빠 가시고기인 거예요. 아빠 가시고기. 아빠가 그 부성애인가? 부성애. 그렇죠. 근데 대개 사람을 보면 모성애가 아니에요. 부성애가 아니에요. 사람 나름이 대체로 모성애가 강해요. 대체로 그렇죠? 새는 새. 새도 모성애가 강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물고기는 부성애인가 봐. 물고기는 부성애가 강해요. 왜 그런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그게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약간 감성적으로 좀 생각을 하긴 하는 거예요. 약간 감성적으로 생각하는데, 생물학적으로는 굉장히 냉정하게 보면 돼요. 냉정하게. 이게 뭔 차이가 있냐면, 그, 동물들 항상 서로 간에 경쟁을 하잖아요. 종끼리도 경쟁을 하고 종 안에서도 사람들끼리 경쟁을 하고, 그 다음에 남녀 간에도 경쟁을 해요. 그렇죠? 동성끼리도 경쟁을 하지만 남녀 간에도 경쟁을 하는데, 이게 사실은 이 서로 이 경쟁의 산물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물고기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가 어떤 식으로 산란을 하냐면 이런 돌에 알을 낳는다고 치면 암놈이 와서 먼저 알을 낳아요. 암놈이 와서 먼저 알을 낳는다. 네. 그다음에 순놈이 와서 자기 정액을 뿌리죠. 수정을 시킨다고. 수정을 시키면 이 암놈은 알을 낳는 순간 자기 할 일은 다 한 거예요. 그럼 관심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순놈이 책임지는 거예요. 자기 어떤 유전자를 남겨야 되니까. 네. 그러면 그러면 이 온팜 덤터기 쓰는 게 순놈이 덤터기 쓰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그 졸지에 이제 저 책임감이 생겨버린 거라고. 그 암놈 알라고 가버려요. 물고기 다 그래요. 거의 다 100% 그런 건 아닌데 거의 뭐 99.9%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놈이 남아서 이제 물론 아까 이제 붕어인 것 같이 안 지키는 놈들도 있고 이제 인식 방법이 다르긴 한데 지키는 놈들 얘기를 치면 그런 거예요. 그 이놈이 남아서 이제 애들이 다 커서 갈 때까지 지키는 거죠. 그리고 가시고기 스토리대로 하면 너무 힘든 나머지 이제 지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 가시고기 1년생이에요. 1년생 원래 힘들어서 죽는 게 아니고 계속 수명이 1년이에요 보통. 그런 거죠. 그 다음에 그 포유류나 조류 같은 경우 얘들은 부성애고 얘들은 무성애죠.
얘들은 왜 그러냐면, 포유류나 조류나 뱃속에서 키우잖아요. 어느 정도. 그죠? 네. 어느 정도. 그러니까, 예, 네, 그러니까, 포유류나 조류는 암컷한테 정액을 줘요. 그렇죠? 정액을 받아서 몸 안에서 수정이 돼요. 그 안에서 알을 키우거나 새끼를 키워요. 그리고 수컷은 정액을 주는 순간 다, 책임에서 벗어나는 거야. 나는 내 할 일 다 한 거야. 내 유전자를 여기다 줬으니까 이제 어떻게 앞놈이 알아서 내 유전자를 이렇게 퍼뜨리겠지. 나는. 나무라락을 가버리고 남아서 이제 새가 알을 낳아서 키우든지 뭐, 어미가 뭘 내한테 키우든지 얘 책임인 거야. 앞놈 책임인 거야. 그다음부터.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해서 모성애가 강해 보이는 거고 이렇게 해서 부성애가 강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감정적인 문제는 아니고 굉장히 냉정한 거를 경쟁의 산물인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럴 경우에 가지고 같은 경우는 큰 가지고 같은 경우는 땅바닥에 이렇게 만들어요. 둥지를. 그다음에 가시고기나 장가지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둥지를 요만하게 만들어요. 호돌만하게 만들어요. 이렇게 물풀 같은 거 이렇게 뭉쳐서 이렇게 만들죠. 그리고 암놈이 이제 쓴놈이 암놈을 기다렸다가 암놈이 오면 이 둥지 안으로 쏙 들어가서 꽁지를 이렇게 톡톡 치면 그거 신음하듯 알을 낳아요. 이제 알을 낳고 그 다음에 쓴놈이 나면 이제 키우고 그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이 둥지들이 이렇게 잔뜩 있으면 한꺼번에 이렇게 다 모여있죠. 쓴놈이 한 마리씩 이렇게 다 있는 거죠. 그럼 암놈이 알가진 뚱뚱한 암놈이 어느 걸 골라서 알을 낳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암놈 같은 경우는 이게 뭔 차이가 있냐면 예를 들어 사람으로 치면 1년에 만드는 난자의 숫자가 한 달에 하나 정도 되잖아요. 하나의 배란식이라 배란 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초경을 15달에 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25, 35, 45, 55 49까지. 45세? 좌우지간 한 40년을 한다고 치면 10에 곱하면 한 400개. 그러니까 평생 만들 수 있는 생지세포가 400개인 거예요. 그 능력이. 근데 수컷 같은 경우는 보통 수컷 같은 경우는 하루에 1~2개 정도 만든다고 정자를 만든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그죠? 이 차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자 안에 1원이라고 치면, 가격으로 친다 그러면 엄청난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옛날에 황호석 박사, 뭐, 난자 제공한 사람한테 20, 30만 원이 줬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그 가격이 아니죠. 사실, 억대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돈으로 친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근데 이게 굉장히 값어치가 있는 거죠. 굉장히 값어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서로를 택하는데, 그 여성한테 관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 생지세포를 함부로 쓸 수가 없는 거죠. 가장 효율적인, 가장 뛰어난 수컷의 정자를 받기 위해서 그런 거죠. 예. 그렇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이 가격이 굉장히, 굉장히 한 거니까, 얘들 같은 경우도 알을 낳을 때 보면 선택을 하는 거죠. 여기로 갈까, 여기로 갈까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의 선택의 기준이 뭐냐면, 가지고 같은 거. 알을 많이 갖고 있는 수컷. 이 선택의 기준이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알이 하나도 없는 놈에다 알을 낳으면 더 잘 보살필 수 있잖아요. 알을 많이 갖고 있는 놈보다. 그렇잖아요? 기준이. 그러니까, 자식이 하나도 없는 놈한테 애를 하나 낳으면, 지극정성으로 보살필 거고, 애가 한 10명 있는 놈한테 또 하나 나봐야 11놈 되면 그게 그걸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얘 가지고기 판단은 그게 아닌 거예요. 알을 많이 갖고 있는 놈이 그 부양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들은 항상 보면 알을 많이 갖고 있는 수컷한테 가서 알을 낳아요. 그러면 수컷 같은 경우는 알을 많이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얘들이 이제 요 옆에 있는 둥지에서 한 놈 파는 사이에 알을 훔쳐다가 자기 둥지에 갖다 놓기도 해요. 이렇게. 그러면 암놈이 자기한테 올 확률이 많아진다고. 원래 생물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사자 같은 경우, 사자. 사자 같은 경우는 집단에 우두머리가 있죠. 보통 한 10마리 안쪽일 거예요. 6, 7마리 정도 한 가족을 이루다가 우두머리가
하나가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놈이 늙으면 밑에 다른 숲놈 노리다가 이제 물리치고 다시 우두머리가 돼요. 그럼 새로운 우두머리가 되면 먼저 수컷의 새끼들이나 이걸 다 물어 죽이죠. 네. 다, 예, 왜냐하면 암컷한테 빨리 내 씨를 임신시켜야 자기 새끼들 많이 낼 수 있는데 얘가 새끼를 갖고 있으면 더 늦어져요. 그러니까 다 죽여버리는 그게 이제 그 생물계 법칙이거든요. 근데 얘들 같은 남의 알 갖다 같이 키워주는 거죠. 요런 꿍꿍이 속에 있는 거죠. 그리고 저주간 암놈이 알을 낳았어요. 낳고는 쑥놈이 지키는 거죠. 그럼 암놈은 쑥놈만 지키고 암놈은 어디 가서 뭐 할 거야? 얘들? 가시고기 암놈은. 가시고기 암놈 뭘 할까요? 가시고기 암놈은 둥지 알을 낳을 때 얘가 알을 한 200개 정도 가져요. 보통 200개에서 500개 정도. 왜냐하면 수컷이 보살펴지니까 많이 낳을 필요 없어. 아까 붕어에 같이 한꺼번에 많이 낳을 필요가 없다고. 그러면 얘가 여기다 한꺼번에 알을 200개 낳는 게 아니고 한 10개씩 예를 들어서 뭐 20, 30개씩 이렇게 나눠서 낳아요. 나눠서. 여기다 한 20개. 왜냐하면 여기다 200개 다 투자했다가 얘가 좀 불성실할 수도 있어요. 키우다가 에이 모르겠다고 내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큰 놈한테 이 통째로 잡아먹힐 수도 있고 그러니까 투자를 한꺼번에 안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서 알을 낳아요. 그러니까 얘는 여기다 한 20, 30개 알을 낳고 요 순놈 지키고 죽으라고 지키고 그 다음에 또 딴 데 가서 한 20, 30개 알을 낳고 이렇게 알을 낳는 거예요. 이건 암놈한테 최적화된 생존 방법이에요. 그렇죠? 자기 씨를 남기기 위한.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암놈은 바람을 피네라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게 수컷이 죽도록 지키게 만들고 자기는 딴 데가 달아나는 거예요.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생존 방법이라고. 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요 가시고 같은 거는 아까 요 배가 빨갛다 그랬어요. 얘들은 둥지를 지킬 때 배가 빨개져요. 혼인색이라고 그래요. 혼인색. 그죠? 그러니까 그때는 무조건 빨간색만 보면 반응한다 그랬죠. 메린교치란 손가락 집어넣어도 와서 막 쫓고 자기 경쟁자인 줄 알고 그 다음에 뭐 온도계 같은 거 집어넣어도 막 쫓고 그런 식.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본능적인 행동이에요.